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공헌한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24회 한국장애인 인권상 시상식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24회 한국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장애인 인권상은 1998년 개인과 단체 등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발굴하고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인권 실천과 국회의정,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초자치 총 5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날 수상자는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등에 기여한 안순자 전 거제시 의원과 다양한 예술활동으로 농인과 청인의 교두보 역할을 맡고 있는 이길보라 감독 등 총 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